두 번째 발표는 선별적 밀도 갱신을 통해 계산량이 대폭 감소한 빅데이터 스트림 이상치 초고속 탐지 기술을 주제로 이재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재길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이재길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께 그 기술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기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빅데이터 스트림,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빅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하는데요. 빅데이터 스트림에서 비정상 데이터를 준 실시간으로 탐지하며 특히 이제 데이터 분포의 국소적 특성을 고려해서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하고자 합니다. 이때 저희 주요 아이디어는 빅데이터가 스트림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상치 상황을 빨리빨리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빅데이터 들어오는 속도를 잘 반응해서 그 시간 내에 이상치를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시간으로 빨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는 그 계산량을 대폭 줄여서 실시간으로 이상치 탐지를 대응할 수 있게 한 게 주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스마트 팩토리의 제조 공정, 스마트 팩토리 가면 굉장히 이제 그 생산 라인에 계측 장비들이 많죠. 그 계측 장비에서 센서 값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센서 값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워치나 뭐 이런 웨어러블 헬스 기기에서도 굉장히 이제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게 스트림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스트림 데이터 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그러니까 서버 상황 그리고 사용자 접속 상황 뭐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모니터링 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도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운행 상황을 이제 계속 스트림 데이터로 받고 있는데 이런 스트림 데이터에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이상치라면 불량품 위험 상황 등을 쉽게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최고 권위 학술 대회에서도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이 기술의 범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트래픽, 모션 센서 데이터, 심전도 데이터를 비롯한 6종의 벤치마크 데이터에서 기존 방법 대비 수십 배 그리고 수천 배 더 빠른 속도로 이상치를 잘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데이터 소스는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또 헬스케어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또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모빌리티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센서가 부착되어서 실시간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평상시와 다른 통상적인 상황이 아닌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를 빨리 감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감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이 비정상 데이터가 불량 제품이 될 수가 있어서 빨리 불량 탐지를 해서 브랜드 재고에 기여할 수 있고 또 헬스케어에서는 응급 상황이라서 예를 들면 심장 마비와 같은 그런 응급 상황을 빨리빨리 디텍트할 수 있으며 또 자율주행차 같은 상황에서는 사고 위험을 미연에 또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다른 과제에서 시연을 위해서 개발한 그 시험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센서에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네 개의 센서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센서에서 이런 그 이상치가 탐지가 되면은 또 이상치 점수를 볼 수가 있고 또 이상치 점수에서 점수가 높은 것들을 이제는 더 상세하게 검사를 하면서 어느 센서에서 이상치가 발생했는지를 하고 이제 과거 유사한 패턴과도 비교를 해봐가지고 지금 이상치로 탐지된 패턴이 왜 이상치인지를 더 쉽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 그리고 데이터 분포 내에서 지금 이상치로 탐지된 값이 어느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통해가지고 이상치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탐지가 됐으면은 왜 이상치였는지를 알아내야 하는데 그런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이런 부가적인 정보들까지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상치를 탐지함과 동시에 미연에 유사한 그 이상치를 사전에 또 방지할 수 있는 데에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이 이상치 탐지 기술은 굉장히 기존 기술에 비해서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왜 빠른지에 대해서 저희 독자적인 기술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치를 탐지할 때는 스트림 데이터는 끝없이 계속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 범위, 여기서 모니터링 범위라고 표시해 놓은 곳에서 이상치를 탐지하게 되는데 이 구간에 포함된 데이터, 여기서는 2차원 데이터를 가정하고 있는데 뭐 이를테면 센서가 온도 센서, 압력 센서 이 두 가지가 있어서 2차원은 온도랑 압력의 그 2차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각각 시점에서 측정된 값이 이렇게 2차원에 위치하게 되는데 2차원 데이터의 그 각 점마다 저희 기술로서 이상치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치 점수가 높고 임계점을 넘는 계측값은 이상치로 탐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이상치를 탐지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이상치 본 이전 페이지에서 이상치 점수를 매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상치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는 각 계측값마다 밀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밀도라는 거는 주변에 요 2차원 평면상에 주변에 몇 개의 다른 계측값이 있는지를 밀도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한 게 밀도가 높은 거고 더 옅어질수록 밀도가 낮은 건데 이상치 점수는 내 주변과 밀도 값이 차이가 큰 게 이상치로서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평상 내 주변과 나는 그 이상치는 다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도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기존에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면서 데이터가 이제 빠지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하는데 이때 기존 기술들은 모든 그 모니터링 구간에 있는 계측값들에 대해서 밀도를 다 새로 계산했습니다. 새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계산량이 굉장히 많고요. 반면 저희 방법에서는 이 데이터 분포를 근사를 해서 데이터가 빠지고 새로 들어오게 되지만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그 분포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분포가 많이 변하지 않는 쪽에 대해서는 밀도를 재계산하지 않고 분포가 변하는 곳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갱신을 수행해서 밀도를 재계산하고 이상치 점수를 재계산함으로써 그 이제 총 계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그에 따라서 이상치 탐지 속도를 수십 배에서 수천 배까지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에서 데이터가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빠진 모니터링 범위에서 빠진 거고 굵은 선으로 이제 표시된 거는 이상치가 모니터링 데이터가 모니터링 범위에 새로 포함된 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 갱신돼야 되는 거는 그 왼쪽 그 클러스터는 밀도가 크게 변하지 않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 부분은 데이터가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밀도를 더 새로 계산해야 돼서 선별적으로 갱신을 함으로써 이상치 점수를 빨리 갱신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특허로도 출원이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이제 해외 최고 학술 대회에도 이미 게재 승인이 되었습니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저 본 기술의 범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6종의 벤치마크 데이터로 실험을 해서 수십 배에서 수천 배까지 성능 향상을 보인 것을 입증을 했고 사용하는 메모리는 거의 유사하거나 적고 또 정밀도도 정확도도 저희가 이제 더 높거나 오히려 근사한 기존 기술과 근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 분야 및 시장 규모는 실시간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어떤 산업군에서도 저희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헬스케어, 또 그리고 이제 자율 모빌리티 이런 것들 예시로 들었는데요.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삼성전자 제조업, 그리고 안랩 등의 사이버 보안 이런 예시에서도 저희 기술들이 활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스트림 데이터가 센서로부터 굉장히 많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치를 탐지하는 기술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을 것이고요. 따라서 시장 규모도 2028년까지 약 110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대한민국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특허를 뭐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은 더 논의할 수 있겠으나 제가 뭐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특허의 그 기술 이전을 희망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도입 기업에서 어떤 기존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저희가 이 기술을 오픈 소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픈 소스를 커스터마이즈해서 본인의 솔루션에 통합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이 되면 소스 코드를 제공하고
제 교수 자문까지 하고 더 추가적인 기술 협력을 원하신다면은 뭐 이제 그 산학과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공동 연구 협력까지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